네가 어떻게 여길? 고맙단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네가 노래 부를 수 있어? 넌 그때 성대가 망가졌잖아. 그랬었지, 네 덕에. 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목숨 걸고 성대 복원 수술 받고 흉터까지 말끔히 지웠으니까. 네가 트로피로 찔렀던 이 목이 개망신 당할 뻔한 널 오늘 구해줬으니 말이야. 세상 참 재밌지 않니? 진짜 네가 부른 거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분명 박영란 씨와. 지금 받은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는 걸 주십시오. 왜? 없는 번호로 해서 당황했니? 네가 설계한 거야? 처음부터 작정하고 날 속인 거야? 어떻게 알았어? 스토커처럼 날 쫓아다닌 거야? 내 목에 문제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짐 그대로 다시 빼. 두 사람이 진짜 결혼을 했던 쇼든 신경 안 써. 하지만 여기서 못 살아. 이유는? 여긴 당신 딸 은별이가 사는 곳이야. 은별이한테 무슨 상처를 주려고 이래? 이러고도 당신이 아빠 자격이 있어? 데뷔한 사람은 안 돼. 아마추어 중에서 찾아봐. 나이가 너무 젊어도 늙어도 안 돼. 최대한 나랑 비슷해야 돼. 시간이 없어. 일주일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공연 완벽하게 치러내야 돼. 목적이 뭐야? 이런 짓을 꾸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뺏겼던 것들 하나씩 되찾아온 것뿐이야. 뭐라고? 천하의 천사진이 대타를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람 일 참 모르는 거야. 안 그래? 가짜 소프라노 전서진. 최고 디바이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연 정말 너무 멋졌어, 서진아. 축하해.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내 자리 되찾을 거야. 잘 있었어? 염치 없고 말 안 되는 거 아는데 나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날의 진실 꼭 밝힐게. 그리고 내 죄값도 치를게. 약속해. 오늘 공연에선 평소 목소리하고는 많이 다르던데? 그 피날레에서 하이F까지 올린 거 맞죠? 아, 나도 이거 완전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아 참, 나 오늘 공연장에서 오윤희 봤잖아. 하 박사도 같이 온 건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술이나 마시죠. 좋은 날 재뿌리려고 작정한 거겠죠. 독창회 한다는 소리에 어지간히 배가 아파서 온 모양인데. 오윤희는 안 왔다니까!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날게요. 은별이는요? 방금 과제 끝내고 잠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진 선생도 쉬어요. 이제야 전 살 것 같다. 엄마 약혼한 것도 아빠 재혼해서 컴백한 것도 다 짜증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같이 와줘서 고마워, 석훈아.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정말 난 안 되겠어? 그런 말 지겹지도 않아? 나 너한테 관심 없댔지. 우린 목적이 같을 뿐이야. 결혼식을 망치는 거, 절대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 어차피 너 루나랑은 안 되는 거잖아. 루나, 있기 위해서 나 이용해도 좋아. 그러니까. 한별, 루나 얘기하지 말랬지. 바람 세게 해줘서 고마워. 잘 들어가고 좋은 꿈 꿔. 어디 갔다 와? 레슨실에. 공부도 안 되고 실기 연습이나 할까 해서. 넌 뭐해? 수영하고 왔어. 전교 1등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하은별, 거짓말을 하신다? 어떤 남친이길래 새벽까지? 하박사님은 주로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을 하시거나 오윤희 씨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오윤희 딸은?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딸을 만난 적이 없다. 오윤희가 공연장에 왔었나? 네. 천서진 이사장님과 대기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다. 공연장에서 오윤희 봤잖아. 오윤희는 안 왔다니까! 천서진 쪽에도 사람을 붙여. 네, 성함이요. 오윤희요. 뭐 하자는 거야? 나중에 사인 한 장 받고 싶어서. 이건 선물이야. 열어봐. 우리 걔야 잊어버린 것 같아서. 걱정 마. 난 약속 지킬 테니까. 사인 고마워. 잘 간직할게. 하자는 짓이야. 무슨 속셈이냐고. 휘말려 죽일 작정이야?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 천서진? 원하는 게 뭔지 말해. 은퇴해. 뭐? 은퇴하라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가짜로 올라간 그 자리에서 네 스스로 내려와. 가짜로 올라온 거 아니야. 쥐꾸림 다 얻어낸 거야. 시작이 잘못됐잖아. 계획된 공연 다 취소하고 기자회견 열어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고 고백해. 그럼 내가 네 섀도우싱어였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줄게. 나한테 노래는 목숨이야. 나한테도 노래는 목숨이었어. 오윤희! 기자회견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이 어떨까? 마침 그날 네 오페라 제작 발표회가 있던데.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너한테 비굴하게 사정 안 해? 아! 만만하게 보지 마, 나. 난 수련 언니하고는 달라. 앞으로 얼마나 이를지, 어떻게 내려올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딸은 알고 있니?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네 딸
이런 네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떠난 거 아니야? 그래서 너 혼자 해펠로 돌아온 거 아니냐고. 네 딸부터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내 계획 안엔 네 딸도 포함돼 있거든. 내 딸은 건드리지 마. 은별이 안 돼! 보윤이! 보윤이! 이사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노실장,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윤희와의 일, 이사장한테 다 들었어요. 그 사람 방금 전에도 협박당했다고. 오윤희 그 여자한테. 다 제 불찰입니다. 이사장님이 상대 결절이 왔을 때 어떻게든 공연을 취소시켰어야 했는데. 당연히 강행했겠죠, 그 사람 성격에. 대신 노래해줄 사람을 은밀히 찾았는데 오윤희 씨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서진 공연에 오윤희가 대타를 선 거였다. 아, 재밌네. 모르셨습니까? 아까 다 알고 계신다. 나 여기 너무 좋아.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 대빵 많이 사귀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어. 뭐야, 또 불안하게. 엄마, 한국 가야 돼. 왜? 아, 싫어, 엄마. 그냥 여기서 나랑 살자. 가지마, 엄마. 엄마가 그 아이를 죽였어. 뭐? 수련 아줌마 딸 민서랑.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야.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 나 때문에? 절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민사라가 살았던 집으로 들어가서 집값 몰랐다면 좋아할 수가 있어? 엄마가 사람이야? 무서워. 끔찍해. 소름 끼쳐. 그때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났어. 정말이야, 루나야. 그것만은 믿어줘. 왜 말했어? 차라리 평생 비밀로 하지. 나 어떡하라고. 그리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살라고. 루나야. 루나야! 딸한테 고백했나? 당신이 설아를 죽였다고?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 루나 절대 한국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요. 그 약속만 지켜주면. 내가 뭐든지 할 거예요. 로나는 걱정하지 마.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넌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 로나야. 기자회견 준비는 잘하고 있지? 잊지 마. 돌아오는 토요일이야. 미친 것. 들어와요. 안녕하셨어요, 쌤. 벌써 2년 만인가요? 재입학? 청와예고에 재입학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한데.
그만 좀 해라. 오빤 빠져. 그만하라고. 나? 예전에 그 민혁이가 아니거든. 누가 앞에서 깝쳐. 너넨 하나도 안 변했구나. 베로나? 유제니 괜찮아? 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학교에 와? 아직도 이 짓거리 하면서 노니? 어떻게 그 일을 겪고도 예전이랑 똑같아? 이게 뭐라는 거야? 베로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민혁이를 발로 찼어요. 제니는 놀라서 토한 거고요. 난 그런 적 없어. 쟤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제니 괴롭혔잖아. 제니를 괴롭히다니? 우리 학교 최고 모범생들이? 유제니, 네가 직접 말해봐. 얘들이 너 괴롭히고 있었어? 아니요. 그냥 애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야, 유진이 너. 변아야! 여길 왜 또 와? 이 빌어먹을 진흙탕에 너까지 왜? 청아예고 졸업장 받으려고 왔어. 청아예술제 대상 트로피도.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어? 내가 왜 엄마 때문에 노래한다고 생각해? 어? 생존신고는 했으니까 그만 가도 되지? 그래. 어쩜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베로나가 날 막아줄 방패막이 될 수도 있어. 여보세요? 누구? 베로나? 제발 다니게 해주세요. 청아예고에서 졸업장 꼭 받고 싶어요. 아, 부탁드려요, 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그런 부탁을 왜 해? 너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야. 생각은 해볼게. 대신 네 엄마부터 학교 일에 문제 일으키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동의서부터 받아와. 엄마는 제가 책임질게요. 로나, 너! 좋아. 그만 나가봐. 너 뭐 하는 짓이야? 로나 절대 청아예고 안 다녀. 내가 허락 못해. 네가 원하든 말든 난 이사장으로서 학교 규정에 따라 결정해. 너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치졸하게 네 딸의 입학을 막았다는 오해는 사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난 교육자니까. 설마 우리 로나를 볼모로 흥정이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그 일은 이제 그만 덮는 게 어떨까. 민혁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원한다면 내 명예를 더럽혀서 네가 얻는 게 뭔데. 나 하나 잡겠다고 로나 인생은 망쳐도 상관없다는 건가? 우리 로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해봐.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건 네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어. 베로나를 왜 받아줘? 고작 베로나 따위에 겁먹어서 징징대는 거야? 지금 청아예고 답은 너야. 엄마는 오히려 페이스메이커가 생겨서 좋을 것 같은데? 라이벌이 있다는 건 네 인생의 축복이야. 그럼 얘기 끝난 거다? 속상하지? 석훈이가 다시 로나한테 흔들릴까 봐. 네. 불안해 미치겠어요. 나 진짜 석훈이 뿐인데. 석훈이 불러줄까? 모의고사 예상 문제집 구해놨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직 사무실이야.
호텔로 늦지 않게 갈게. 기분은 어때? 나쁘지 않아. 오랜만에 당신이랑 시간 보낼 생각하니 설레는데? 나도 떨리는데? 사랑해. 자, 이게 천서진 공연에 대타가 투입됐다는 증거란 말이지. 브로커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주 회장님과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을 요구하시면 저도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더 믿음이 가는데? 다신 연락받지 않겠습니다. 방에 있어? 왔어?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여기는 왜?